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커스 57, 57에서 뭐까지 했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 문법까지 다뤘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선호하는 순서는 관계부사로 넘어가는 걸 좋아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잠깐,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란 파트 하고 나서 관계부사로 넘어갈 텐데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수업 말미에도 얘기했듯이 관계대명사의 생략은 선생님이 수업 중간에 거의 다뭐 여기에 뭐 선택지가 뭐가 있냐, 위치 자리에 선택지가 뭐가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목적격인 경우에는 뭐 위치 대 생략이다. 뭐 아니면은 뭐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에 뭐올수 있는 게뭐 who, whom, that 생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생략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로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생략할 수 없는 경우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일단, 생략에서 큰 줄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책이 정리되어 있어요. 생략 가능과 생략 불가로 크게 나뉘고 있는데, 일단 생략 가능이라는 길로 가려면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이 무슨적 요법이어야 된다? 제한적 요법이어야 됩니다.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제한적 요법. 그럼 반대로 생략 불가에 첫 번째 걸리는 것보다 계속적 요법일 때는 생략할 수가 무조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 요법은 형태적인 특징은 관계대명사 앞에 쉼표가 있는 경우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I have 뭐 he has a sister 쉼표 Who is a soccer player?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일단 생략 가능과 불가의 첫 관문은 제한적이냐?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 관계대명사 이 책으로 배우기 전까지 배웠던 것들이 전부 다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라 했습니다. 걔들은 이건 이제 그때 뭐 이게 목적격인지 주격인지 뭐 이런 식으로 따져보고 나서 목적격이네 그러면 생략할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계속적 문법에 걸려 있다. 그런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첫 관문입니다. 첫 관문. 첫 관문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종점에 가면 이제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느 관문을 넘어야 되느냐? 무슨 격이냐?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이걸 따지죠. 이 중에서 이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녀석은 누구밖에 안 남았다? 목적격인 경우겠죠. 그런데 주격인데 이제 여기 원래는 넘어갈 수 없는데 뭐 플러스 뭐일 때 주격 플러스 비동사일 때는 이 둘을 관계대명사만 생략하는 게 아니고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를 같이 뭐할수 있는 길이 있다? 생략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이렇게 따져봤었죠. 하지만 그 외에 뭐 소유격 같은 것들 넘어갈 수가 없어. 소유격 관계되면서 생략 못해. 그리고 최근에 온 새로운 얘만 유일하게 명사절이다라고 얘기했던 누구도 이 관문을 넘어갈 수가 없다. What도 이 관문을 넘어갈 수가 없어. 생략이라는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녀석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경우와 뭐가 아니면서 계속적 용법이 아니면서 한정적 용법이면서 목적격인 경우와 그 다음에 주격 플러스 비동사인 경우에는 얘는 관계사만 생략하는 게 아니고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한적 용법이며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 조건 두 가지 조건 형태적으로 앞에 쉼표가 없으며 앞에 뭐 the man who I like is Tom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the man who I like is Tom.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탐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여기 쉼표가 없어. 그럼 일단 1단계 통과했어.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어동사 이렇게 있네. 두 문장 분리했더니 어떻게 된다? The man is Tom and I like. 얘가 두 문장 분리할 때 he도 될수 있고, his가 될 수도 있고, him도 될수 있었는데, I like him이 되죠. 두 문장 분리. 그럼 목적격이네. 그렇다면 여기에 선택지가 who, whom, that 생략까지 갈 수가 있는 그 최종 목적지까지. 그래서 the man I like is Tom. 이렇게 될수 있다라고 여기에 설명한 거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런데, 자, 이제 생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치사가 있는 경우, 그래서 이 바로 앞 57에서 얘기했는 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였죠. 자, 그럼 왜 생략할 수, 전치사가, 앞에 전치사가 있는 경우에 지금 목적격이라도 생략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진짜 한번 간단한 문장. The dog that I'm afraid of is over there. 그래서 친구랑 같이 길을 가다가, 아, 야, 우리 딴 길로 돌아가자. 나이 길로 못 가겠어. 왜? 왜못 가겠는데? The dog that I'm afraid of is over there. 내가 무서워하는 개가 저기 있어. 딴 길로 돌아가자. 이런 상황이라 치자. 지금 얘는 생략이 돼. 그쵸? 왜냐하면 얘가 지금 두 문장 분리하면, The dog is over there and I am afraid of the dog. It. 목적격이란 말이야, 지금. 그런데 얘가 여기 안 있고, 어디 있을 수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올수 있단 말이야. 얘가 이 자리로 오는 순간 얘는 더 이상 못 와한대. 됐도 안 돼. 왜냐하면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됐안 되고, 뭐밖에 안 된다. 위치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오브가 이 자리에 있는 경우에는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모두 다 누릴 수 있어. 선행사가 사물이고 목적격이니까 이 자리에 위치, 대 생략 다할수 있단 말이야. 내가 따라오는 순간 생략도 안 되고 뭐로 고정된다? 위치로 고정돼 버린다고 얘기했어. 이게 앞과랑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포커스 57에서. 그래서 The dog of which I'm afraid is over there. 오브가 이를 따라오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생략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예가 나오고 있네요. The woman, who, whom, that 생략까지 다 되는 거죠. 지금 The woman이 선행사의 성격을 분석해봤더니 사람 선행사죠. 그렇죠? 그리고 뭐 봤더니 여기서 시작한 게 여기서 끝났어. 그래서 네가 대화를 나누었던 그 여성분은 나의 선생님이다. The woman whom I spoke to, whom you spoke to is my teacher. 또는 뭐 that you spoke to, who you spoke to, 생략 you spoke to, the woman you spoke to is my teacher. 선행사가 사람이고 목적격인 경우에는 선택지 제일 많아, 네 가지. who, whom, that, 생략.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2가 두 문장 분리해봤더니 어떻게 되냐? The woman is my teacher and you spoke to her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2가 얘를 따라가는 순간 전부 다안 되고 후도 안 되고 The woman to whom you spoke is my teacher로 고정될 수밖에 없다. 선택지가 하나밖에 안 생겼어. 아까는 선택지가 네 가지. 네 가지 who, whom, that 생략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the woman to whom you spoke is my teacher 밖에 안 된다. 그리고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와야 되기 때문에 who도 안 된다. whom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관계대명사만 생략은 안 되는데 이 경우에는 뒤에 be 주격인데 뒤에 be 동사가 있는 경우에 생략할 수가 있다. the woman who is speaking to you is my teacher.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얘기, 이외의 문장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해석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아까는 네가 대화를 나눴던 여자가 나의 선생님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녀석은 너에게 말을 하고 있는 여자는 나의 선생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문장 분리해 보면 The woman is my teacher and she is speaking to you가 되는 거죠. 얘가 선행사가 사람인데 she가 될두 문장 분리했을 때 주격인 she가 될 수도 있고 소유격인 her가 될 수도 있고 목적격인 her가 될수 있었는데 she밖에 안 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아참 주격 관계대명사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올 텐데 그 녀석의 형태와 시제를 주의하라고 했죠. 근데 who is가 왔기 때문에 자 얘가 생략되면 얘가 생략된 문장은 문법의 주소가 달라집니다. 문법 제목이 달라져요. 생략된 문법은 일단 생략된 문장은 The woman speaking to you is my teacher 이렇게 될 텐데
이 문법은 무슨 문법으로 바뀌게 되느냐면, 이 문법의 주소는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로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는 문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자, is speaking 1번이냐, 2번이냐, ing가 1번이냐, 2번이냐고 묻는 건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구분해보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고, 너에게 말하는 것인지 말하는 중인인지 따져봤더니 당연히 말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고, 그 다음에 이 woman이 스피크를 합니까? 스피크를 당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능동의 관계라고 따져본다 했죠. 능동의 관계니까 수동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PP형 과거분사로서 꾸미는 덩어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이란 뜻의 현재 분사 ing 형태로 분사를 만들어서 꾸며주는 말이 길어졌기 때문에 뒤로 가게 되고요. 우리말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 그런 식으로 문법의 주소가 바뀌게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문제는 뭐 어쩌구저쩌구인데요.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선택지, 다른 선택지. 지금 여기에 틀린 문장은 하나도 없어요. 틀린 문장은 없는데 이 중에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라고 했고요. 그거 말고 다른 거 되는 거뭐 없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선택지 생각해 보기.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 그 저번은 내가 원하던 옷을 가지고 왔다. 그가 묵었던 집은 블랙 그의 집이다.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하고 생략할 수 있는 부분에 괄호를 쳐봐. 어려운 단어는 뭐 bronze, 뭐 statue 아시죠? 뭐 bronze 알면 silver라 골드의 뜻도 알겠죠. 자, 어차피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관계부사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관계부사. 자,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합쳐서 관계사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여기 설명을 읽어보면 이게 되게 막 일단 설명만 한번 읽어보자. 설명이 근데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뭐 모든 문법책에 다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를 읽으면 학생들이 도로 더 헷갈릴 것 같은 설명입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봅시다. 관계부사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저를 이끌며, 그러니까 이 자리 선생님이 끊어읽기 했을 때이 자리에 when, where, how, why가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When, where, how, why 이끈다는 얘기가 이 자리에 있다. 그리고 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뭐가 존재한다? 주어 동사가 존재한단 말이야. 여기에 when, where, how, why 이런 거 쓰고 나서 주어 동사 이렇게 있단 말이야. 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가 형용사의 역할을 한단 말이야. 똑같아. 관계대명사랑 똑같아 하는 일은 똑같이 형용사 역할을 하는 덩어리야. 됐습니까? 이끄면 접속사와 부사의, 자, 이 말이 헷갈릴까?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라는 얘기는 뭐 했을 때에 대한 얘기냐면, 관계대명사가 들어있, 관계, 아니, 관계부사가 들어있는 문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했을 때에 대한 얘기다? 두 문장으로 분리했을 때, 접속사가 하나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부사 하나가, 요 문장 분리하면 이 속으로 선행사가 이렇게, 우리가 두 문장 분리 그동안 해봤으니까, 아니, 알 텐데 여기에 뭐,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리는 녀석? 선행사라고 불리는 두 문장 분리할 때 선행사라고 불리는 녀석 이 안에 들어가야 돼. 그때 선행사가 부사의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데 좀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선행사가 이 문장 속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더 시티 같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더 시티가 있었는데 어쩌고 뭐두 문장 분리해봐라고 분리해봤더니 여기에 들어갈 때
그냥 the city라는 명사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in the city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in the cit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게 부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the day 같은 게 있었다 치자, 선행사가 the day. 근데 두 문장 분리해 보니까 뭐더 데이가 그냥 더 데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더 데이로 들어가더라? on the day. when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en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지 이 문장이 들어갈 수가 있겠더라. 알겠습니까? 그럴 때 여기다가 관계 대명사를 쓰면 안 된단 말이야. which나 뭐 that이나 이거 쓰면 틀려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더 데이였다 치자, 그러면 여기에는 when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예문들 살펴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이 설명에 좀 불만이 좀 있어. 이 설명은 마치 선행사가 the time, the day, the month, the year 이런 게 선행사면 무조건 관계부사 when을 써야 되는 것처럼 설명해놨어.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뭔 소리인지는 뭐좀 이따 선생님이 예문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뭐 관계부사 when을 써야 되는 경우가 일단은 뭐 여기 있는 설명을 그대로 따라가면 관계대명사가 아닌 관계부사 when을 써야 되는 경우는 선행사가 주로 the time이나 the day, the month, the year 이런 거일 때 관계부사 when을 쓴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가 the place, the house, the city 이런 게 선행사일 땐 관계부사 where가 그 뒤에 the place where I met you first 이런 식으로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장소는 뭐 어디 어디였다 뭐 the place where I met you first was 뭐 초롱공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장소는 초롱공원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그때 where가 온단 말이에요. 뭐 또는 뭐, the year when I first learned to speak English was 뭐, 2010.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처음 영어 말하기를 배웠던 건 2010년도였어. 이런 얘기를 한다 치자. 그러면, the year when I first learned to speak English is 2010.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옆에 있는 예문도 보겠습니다. 두 문장이 나와 있고, 그걸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계대명사를 안 배웠다 칩시다. 아니, 관계부사를 안 배웠다고 치고 나는 관계대명사까지만 배웠다고 쳐봅시다. 나는 관계부사를 아직 안 배웠어. 관계부사만 배웠어, 일단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I can't forget the day. 난 그날을 잊을 수가 없대죠. 그 다음에 We met on the day. 우리가 뭐 했다? 그날 만났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단계. 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우리가 그날 만났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날이란 말이 두번 나오는데요.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오케이. 웬? 언제를 잊을 수가 없나요? 나는 언제를 잊을 수, 너는 언제를 잊을 수 없니? 라고 묻습니까? 만약 이 대답이 듣고 거기가 나는 그날 누군가 뒤에 막 뛰어가면 난 그날을 잊지 못하겠어! 막 이러면서 지나갔어. 내가 근데 그날을 이란 부분에서 뭐 갑자기 밖에서 뭐 자동차 큰 소리 나갖고 못 들었어. 그럼 뒤쫓아가갖고 뭐라고 물어볼 건데? 그래, 뭘못 잊겠는데?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이 말은 what에 대한 대답으로 존재하고 있어. 다음 두 번째 문장 우리가 그날 만났다에 그날 있죠. 그러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자, 이 문장 잘 보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말도 그래 끊어 읽게 해보자. 그러면 누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뭐뭐 한다라는 서술어 동사의 부분이고 그럼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우리가 그날 만났어 라고 했는데 그날이란 말을 못 들었다 치자 그럼 뭐라고 물어볼래?
이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여기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1단계 하는 거고, 그럼 2단계는 이걸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떤 날을 못 잊겠는 거야? 나 우리가 만났던 그날을 잊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하면서 동시에 뭐를 하고 있는 거냐? 야, 네가 꾸미러 들어간대. 왜냐하면 얘가 없어지고 얘가 어떤 시의 의미로 바뀌었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뭐 찾기? 그렇죠. 여기에 the day랑 the day가 반복되고 있죠. 그럼 얘가 뭐가 되겠다? 위치가 되겠죠. 그럼 위치만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어차피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덩어리로서 내가 하나의 덩어리로 끊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만 갈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온 위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그래서 합쳐진 문장이 밑에 있는 문장. I can't forget the day on which we met.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관계 대명사만 배웠을 때는 이렇게 만들겠지. 이렇게 해도 되고, 당연히 어떻게 되냐? 아, 이렇게 하면은 이 위치가 옴짝달싹 못하게 묶였죠.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난 관계대명사 위치는 꼴도 보기 싫어. 나는 관계대명사 대시 너무 좋아. 뭐, 대수 쓸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어떻게 하면 대수 쓸수 있지라고 알려주겠습니까? I can't forget the day that we met on. 해주면 대시 되겠고, 그때는 that도 되고, which도 되고, 생략도 되겠지.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관계 부사를 배웠으니까 선행사인 the day가 자 이거 없다 치자 이것도 이 문장을 두 문장 분리해 보세요 이릅니다. I can't forget the day when we met을 두 문장 분리하면 일단은 거꾸로 이제 두 문장 분리하라고 그러면 이제 해석해 보겠죠. 나는 못 잊겠는데 그날 그날은 그날인데 어떤 그날 우리가 만났었던 그날 언제 못 잊어? 현재 못 잊죠. 언제 만났어? 과거에 만났던 그날을 현재 못 잊는다면 충분히 말할 수 있죠. 선생님, 이거 시제 일치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하면 이제 선행사가 이제 이 문장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 어떤 시험 문제가 출제되냐면 이 자리에 when 대신에 which나 that을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게 틀렸다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which나 that이 관계대명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석하냐. 여기에 which나 that이 있으면 우리가 which나 that 빼고 we met 쳐다보고 우리가 만났었다 이러고 있는데 앞에 which나 that이 있으니까 만났었다 해서 만났었던 되겠지. 된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만났던 그날을 나는 못 잊겠대. 틀린 데 없네, 이릅니다. 그럼 얘는 위치나 대신 오면 안 돼. 왜냐? 두 문장 분리하면, 얘가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첫 번째 문장은 I can't forget the day가 될 거고, 두 번째 문장은 만약에 여기에 위치나 대신이라는 관계 부사가 아닌 관계 대명사를 쓴다는 얘기는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돼버리냐면 We met the day. 안 달고 들어간다고 얘기한 거야, 지금. 위치나 대시였는데 명사로서 들어간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we met the day 하면 이건 뭔 소리를 하는 게 돼버립니까? 우리가 그날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한다? 명사라고 얘기하죠. 명사로서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놓고 나니까 우리가 그날을 만났대. 도대체 무슨 재주로 그날을 만납니까? 그렇죠. The day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닌 뭐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두 문장 분리할 때 걍, 이 문장 속에 걍 들어간다, 달고 들어간다? 달고 뭘 달고 들어간다? 뭐더 day 돼야 된다? On the day가 돼줘야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위치나 대시 오면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That is the house I grew up in the house라는 문장이 있네요. 뭐 1단계 해봅시다. That is the house. 저것이 그 집이다. I grew up in the house.
내가 그 집에서 자랐다. 더럽게 아프지. 자, 그럼 이게 1단계죠. 그럼 2단계 해주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게 요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뭘 결정한 거냐? 네가 관계사절이 되기로 했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찾기. 그렇죠. 더 하우스 반복되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가 만약에 관계대명사, 아니 관계부사를 안 배웠다면 얘가 위치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만들겠죠. There is a house in which I grew up. 근데 이렇게 하면 얘가 꽁꽁 묶여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좀 풀어주고 싶어. 아, 니좀 자유롭게 해줄게 하고 싶으면 얘가 이렇게 가면 되겠고, 그때는 There is a house that I grew up in, which I grew up in, 생략 I grew up in 이게 다 된다. 됐습니까? 근데 얘가 이리로 오면 꽁꽁 묶여 있다. 이거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in which는 the house가 두 문장 분리했을 때 I grew up the house가 아니죠. I grew up 뭐 the house니까. 그렇죠. 이 선행사가 이쪽에 들어갈 때 달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which나 that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사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부사란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When, where, how, why? 그러니까 선행사인 더 하우스가 웨어에 대한 대답으로서 여기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아까 전에 선행사였던 더 데이가 웬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가 아닌 이 자리에 관계 부사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사 문법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나온대. 그중에 뭐 기억해야 될 것도 있어. 뭐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일 때는 that을 쓸 수가 없다라는 그런 거라든지 생략할 수 없다라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외워야 될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여러 가지 난이도 높은 문제들 틀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어야 될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뭐다? 두 문장 분리해보는 거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여기에 뭐 써있노? 뭐 됐을 수 없다?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할 때는 뭐 관계대명사 됐을 수 없다는 거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자, 그리고 내가 애초에 이런 식으로 선행사가 뭐더 타임이나 더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이때 무조건 마치 when을 써야 되고 where를 써야 될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랬었어. 왜 그러냐? 뭐 이런 경우 보겠습니다. 예, 지난달에 구미, 뭐, 서울 사람이 얘기했나봐요. 서울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 서울 사람이 지난달에 구미에 출장 갔나봐. 됐습니까? 헤이. 자, 최대한 쉬운 예문을 해봤어요. 됐습니까? 자, 위에 거는 깔맞은 거 고르란 거죠. 위에 거는 어느 게 맞을까요? Whom is the city? Bo I went last month. 그렇죠. 여기선 당연히 where가 맞겠죠. 그렇다면 여기선 당연히 위치가 맞겠죠. 왜 그렇다? 자, 위에 문장 두 문장 분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city 더하기 I went. 자, the city가 여기에 들어와야 되죠. 그냥 들어와요. 달고 들어와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I went to the city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어. I went to the city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그러니까 또 선행사인 the city가 두 문장 분리했더니 달고 들어와야 되네. 그러니까 얘는 누구 자리다? 관계 부사 자리란 말이야. 근데 이거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되겠다? 우리가 비짓 코리아라고 얘기하지, 비짓 투 코리아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엔 똑같은 선행사인 더 시티가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달고 들어왔어, 걍 들어왔어, 걍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건 관계 대명사잖아. 명사로서 들어왔단 말이야, 뒷 문장에 두 문장 분리했을 때. 하지만 위에 문장은 명사로서 온게 아니고 where에 대한 대답으로서 왔으니까 부사로서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를 쓰면 안 된단 말이야. 똑같은 선행사인 the city인데 두 문장 분리해보고 달고 들어가는지 뭐 in the city, to the city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따져보고 나서 관계 부사를 쓸지 관계 대명사를 쓸지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쭉 나와 있고 뭐 unable 뭐 able unable 반대말 같은 건알 거고요. 자, A의 1번 보면 얘 보이죠? 근데 얘는 사실 얘 말고 딴거 쓰는 게 원래는 맞아요. 이 형태 말고 해석해 보면 알겠지만 이 형태 말고 원래는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인지 됐습니까? 엄격하게 지키면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읽으냐 이거 대문자 써 있는 거 보니까 고유명사일 텐데 이거 쇼팽이죠 쇼팽 쇼핀 아니고요 쇼팽 쇼팽 유명한 음악가죠, 뮤지션이죠. 클래식한 뮤직 컴포저죠. 그다음에 난 다리가 부러진 그날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문장이 보이는데 뭐 해볼까? 기억하고 있니? 소포가 도착할 시간을 말해주세요. 단문장 만들어라.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관계부사 2, 어차피 비슷한 얘기 할 거기 때문에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시 돌아가서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6부터 하면 되죠, 문제 풀이? 55는 다 했죠, 예. 자, 그래서 뭐 요거 따져보라 그랬네. 하면서 해야 되겠네. 자, 알맞은 것을 고르고 쭉 읽고 우리말로 해석하는 문제네요. 1번. 일단 읽고 알맞은 거 골라서 오케이 Mr. Buggy likes this movie which is very interesting 오케이 그래서 해석은 뭐고? 박은 박씨 아저씨는 이 영화를 좋아한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예 우리가 지금 이 녀석은 대시 안 되는 이유가 왜 대시 안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거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니까. 응? 그게 뭐 어쨌는데 관계 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에 쓸 수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추가적인 두 문장 분리해 볼까요?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두 문장 분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를 배우고 나면 시험 문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여기 위치에다가 밑줄 딱 걸었고요. 얘 대신 쓸수 있는 걸 고르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말은 얘를 두 문장 분리할 때, 자, 저 위에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수 있다고 그랬어. 네가 한 거는 뭐를 안 했어? 접속사를 안 썼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접속사가 어울릴까요? And it is very interesting. 맞아요. 맞는데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어울려 보이는 게 있는데요. 그렇죠? Because 대신에 쓸수 있는 거 새롭게 배웠죠? For it is very interesting. 그러니까 지금 왜 for가 어울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and도 괜찮긴 하지만 and를 썼다고 해서 but은 안 되겠습니다. but은 이상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and도 괜찮긴 한데 근데 여기는 for가 더 좋겠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 영화를 좋아한다 했고요. 뒤에 붙여놓은 거는 그 사람이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를 붙여놨죠. 그렇죠? 이 영화 재밌기 때문에 좋아한다. 그래서 얘는 for나 because, for도 되고 because도 되고 또 뭐도 된다 두개더 있는데 또 since 됐습니까? 아, since도 뭐뭐 이후로란 뜻도 있지만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란 뜻도 됩니다. Since it is very interest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2번 알맞은 거 골라서 읽어주세요. 예, yeah, I know Emily. Okay, I know Emily, whose mother is a doctor in Japan. 해석은? 그렇죠. 이 경우에는 뭐가 어울린다? And her mother is a doctor in Japan. 해석하라 그랬는데 두 문장 분리해 줬네요. 어쨌든 나는 에밀리를 알고 그리고 에밀리의 어머니께서는 일본에서 의사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문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and 그다음에 소유격이니까 and Emily's mother로 바꿔 쓸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3번 알맞은 거 고르고 그렇죠. Yesterday she met Logan, whom she hadn't seen for a year. 해석은 맞아. 만났고, 만났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됐습니까?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그렇지. 됐습니까? 반드시 여기 힘이 있어줘야 돼.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and를 써놨어. and를 써놓고 여기에 힘이 없는 경우는 틀린 문장이란 말이야. and하고 힘이 뭐로 바뀔 수는 있다? whom으로 바뀔 수는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hadn't seen을 보고 무슨 시제라고 부르고 과거 완료라고 하고, 과거 완료를 쓴 이유는, 자, 이 문장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 기준인 현재가 여기 있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yesterday인 거지. 됐습니까? 이때 한 행동은 만나는 행동을 한 거야. 그쵸? 그러면 여기에 못 보는 행동도 하죠. 못 보는 행동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과거 완료 시제를 하고 자, 이 경우에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를 따져볼 수 있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과거 완료의 무슨 적용법이다?
계속적이다. 하우룽에 대한 대답 있죠. 그녀가 1년 동안 계속 못 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 완료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여러분 현재 3학년 때 과거 완료도 곧 배울 거예요. 됐습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에 있었던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쓰고 얘도 완료형 계속 결과를 따져볼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앤드루? 오케이. 앤드루, who was in a hurry, didn't finish his homework. 뜻은? 그렇죠. 앤드루는 서둘렀는데 숙제를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두 문장 분리하면 그거 괜찮네. Andrew was in a hurry, but he didn't finish his homework. 아주 깔끔하게 잘했네요. Andrew was in a hurry. Andrew는 서둘렀습니다. But he didn't finish his homework. 그러나 그는 숙제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but he가 어울리죠. 이후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오케이. 그래서 my father, which my grandfather built, needs repairing it. 뜻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 집 할아버지께서 지으셨는데 수리가 필요해. My house, which my grandfather built, needs repairing. 됐습니까? 얘는 두 문장 분리하면. 어우,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야? My grandfather built my house. And it needs repairing. 됐습니까? My grandfather built my house. And it needs repairing. 할아버지께서 집을 지으셨고, 그리고 좀 낡았다 보니까 수리가 좀 필요해. And it needs repairing.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고1 문법이긴 한데 미리 그냥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요거 이제 관계사절이니까 관계사절은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없다고 해서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요렇게 없애버리면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이 보이냐 하면 My house needs repairing 이라는 표현이 보일 텐데요. 근데 이 문장 보면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문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문법적 지식을 비춰봤을 때 이건 틀린 문장 아닙니까? 'You have to go there.' 오케이, 그쵸? 이거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였더라? 'must'도 있고 또 'you need to go there tomorrow.' 너 내일 거기 가야만 돼. 'have to do,' 'must do,' 'need to do' 뭐뭐 해야만 한다. 그리고 need는 누구처럼? 니들은 누구처럼? want처럼. What do you need? What do I need tomorrow? What do I need to do tomorrow? 내가 내일 뭐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어야 지금 여기에 to go there. 예정식일까요, 이 문장? You need to go there tomorrow. 누가 다?
누가 더? You need to go there. 한번 길어봤자 넌 내일 그것이 필요해. 그거 뭐 거기에 가는 것. 그럼 투부 정사니까 명형부. 명사죠. 만약에 네가 내일 거기에 가기를 원한다면 You want to go there tomorrow 거고. 너 내일 거기 가고 싶잖아. 네가 내일 거기 가기로 결정한다면 You decide to go there tomorrow 거고. 그래서 need는 누구처럼? 몇 형식이다 이 문장? 3형식이죠. 3형식이 뭐지? 3형식이 뭐지? 동사의 목적어가 하나 있는 거. I like it. 됐습니까? 대표적인 3형식. 목적어 하나. 4형식은 목적어 두 개고 수여동사만 할 수 있는 거였고. 됐습니까? 2형식은 보어가 있는 거. 어떠니 어떻다 돼요? I am happy. I am a doctor. 에이? 1형식은 누가 다 빼고 나선 when, where, how, why 밖에 안 남아 있는 거. 부사밖에 안 남아 있는 거. 1형식. 3형식이잖아. 3형식이란 말은 얘가 지금 무슨 어란 말입니까? to go there가 이 문장의 목적어란 말이고 need는 분명히 want처럼 to do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애였어. 근데 이 문장은 이상하잖아. 선생님 need인데 왜 동명사 enjoy 쪽 아니고 need는 분명히 want to do, need to do, hope to do, decide to do라고 배웠는데 이 문장은 도대체 뭡니까? 이 문장은 원래는 니들이 배운 대로 그 문법을 적용하면 이렇게 해야 돼. My house needs to be repaired.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몇 번째 해석이게? 리페어의 몇 번째, 분명히 리페어의 몇 번째 녀석일 것 같은데. 몇 번, 당연히 세 번째 녀석이겠지. 리페어의 뜻이 수리하다죠. 그러면 얘만의 뜻은 수리되니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무슨 뜻되죠? 수리되다겠죠. 그럼 이렇게까지 합치면. 그래서, 나의 집은 수리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중에 배울 건데 이 need는 원래 want처럼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녀석인데 need 뒤에 ing 형태가 오면 뭐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가 아니고 뭐뭐 되어질 필요 있다 라는 표현할 때 need 뒤에 동명사 목적어를 씁니다. 그런 문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need 뒤에 to do가 못 온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뭐뭐 되어질 필요 있다 할 때는 need doing을 쓰기도 하는 그런 문법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나온 김에 왜 need to repair가 아닌지 need to repair 하면 집이 수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상한 문장입니다. 집이 뭔 재주로 뭐 돌아다니면서 수리를 합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선행사에 밑줄 끌라는 얘기 했고 뭐 1, 2, 3, 4, 5 하라는 얘기 했네요. 그러자면 thoughtful의 뜻은 생각에 잠긴 사려 깊은 됐습니까? 사려 깊은 이란 뜻이고요.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뭐고? She Yeah, she likes Okay, 그래서 해석하면 Okay, 그래서 여기는 답이 뭐다? And? he 보다는 프로가 좀 더 나아 보이지 않나요? 지금 이 문장 she likes him who is very thoughtful 했는데 물론 뭐 and he is very thoughtful 한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그녀가 그를 마음에 들어 한다고 했고 뒤에 붙여놓은 건 좋아하는 이유죠. 그가 매우 어떻기 때문에 사려가 깊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and 보다는 for가 좀더 낫겠다. For, as, since, because, he is very thoughtful이 낫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얘, 어이구야. 뭐야. 얘하고 얘 보이니까 좀 이따 그 얘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문장 읽고 먼저 해석해주세요. I. 애 뜻은?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나로 만들면, 아니 또 다른 버전은? 그래서 but I found it impossible 부분 1, 2, 3, 4, 5. 그러면 5만 하면 안 되지. 5 다시 2죠. 됐습니까? 그러면 it은 우리말로는 뭐 대신 왔어요? 오, 영어로 하네요. 됐습니까? I found to change his mind impossible. 됐습니까? 자, 그래서 to change his mind, to 부정사 구네요. 그럼 명형부 해볼까요? 오케이. 자, 네가 부사형 문법으로 하는 건 지금 다현이가 문법을 어떻게 공부하고 있다? 해석 위주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말로 바뀌니까 이런 문법이야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부사적법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나는 그의 마음을 바꾸기 위하여 노력했다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이거 부사적법이겠네. 네, 이건 명사적법이라니까. 얘 왜 명사적법이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머릿속에 상자 몇 개? 네 개의 상자를 얘기한 적 있어. 일단 성격 제일 좋은 like. 여기는 뭐 쓸까? 여기 want 쓰면 되겠네. 여기는 enjoy. 여기는 try. 해놓고 지금 얘기하는 이 문법이 목적어로서 동사를 어떤 형태로 와야 되는가라는 거죠. 목적어로서 써 동사의 알맞은 형태라는 말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뭐뭐 하다를 좋아할 순 없잖아. 그렇죠? 내가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해요. 뭐뭐 하는 것을 원합니다. 뭐뭐 하는 것을 즐깁니다.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합니다. 아니면 시험삼아 뭐뭐 해봅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녀석들 like라는 동사, enjoy라는 동사, want, try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으로써 동사가 오고 싶다면 동사가 그냥 올 수는 없으니까 뭐뭐 하다의 형태가 아니고 뭐뭐 하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어떤 애들은 뭐가 오든 신경 안 쓰는 애도 있고 어떤 애들은 to 부정사만 좋아하는 애가 있고 need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진 애도 있고 얘는 뭐였더라? 목적으로서 to 부정사가 오느냐 동명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얘가 뜻이 달라지는 애라고 얘기했어. 그 말은 try 뒤에 to 부정사가 오면 명사적 문법으로서 명사라 해야지 무슨어 할 수 있는 거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try 뒤에 뭐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오면 뭐뭐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얘를 부사적 문법으로 착각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을 S다. 목적어다. 그러니까 목적어라는 얘기는 얘가 명사라는 얘기인 거야 지금. 됐습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y에 대한 대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명사역법이었고요. 그래서 try 뒤에 뭐 I tried changing his mind 하면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만약에 I tried changing his mind 하면 한번 바꿔봤었다라는 얘기고 이건 바꾼 거예요 이거. 근데 얘는 지금 뒤에 to 부정사가 왔기 때문에 나는 그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애썼다. 우리말로 좀 어색하지만 이 해석은
내가 목적을 한 얘기입니다. 그니까. 자, 그 다음에 벗이 아주 적당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거 나온 김에 이것도 예방접종 하나 할게요. 내가 니드 뒤에 ing가 온다는 것도 예방접종이고요. 여기도 예방접종 하나 할게 있는데, 그것은 이런 it도 있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it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it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it도 있어.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야. 이런 일도 있어요. 됐습니까? 얘하고 얘는 아직 안 배운 이시고요. 그 다음에 요 3번까지는 배웠죠. 그래서 얘는 바꿔 쓸 수 있죠. I read a book yesterday. It was interesting. 그래서 얘는 뭐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인칭 대명사 이시라고 배웠어요. 됐습니까?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이시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It was not that cold yesterday. 어제 그렇게까지 춥진 않았었어. 됐습니까? 얘는 비인칭 주어라고 배웠죠. 됐습니까? 그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를 보고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가주어이시라고 배웠죠. 그쵸? It is easy to solve.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은 쉬워. 됐습니까? 가주어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건데 It was in the park that I played with my friends.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추측. It was in the park that I played with my friends. 바로 그 공원에서였어요. 내가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건요. 이런 뜻이야. 원래 문장은 뭐였냐면 누가다, where, how 이 문장에서 I played in the park with my friend 이 끊어읽기 하면 이제 누가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보이고요. 그 다음에 with whom 또는 how에 대한 어떻게 놀았는데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좀 강조해서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싶다. 이건 그냥 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 공원에서 놀았습니다. 이런 뜻인 거고요. 그거를 공원에서였어요. 내가 친구들과 놀았던 곳은요.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얘를 강조하고 싶어? 영어는 강조해서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싶은 걸 자꾸 어디다 갖다 놓는다? 앞에다 갖다 놓잖아. 문장의 앞에다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녀는 뭐 이거 자꾸 영어의 경향성을 한번 볼까요? 그녀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She is very beautiful. 근데 얘를 강하게 전달하고 싶어. 이건 그냥 그녀는 매우 아름답습니다인데 얘를 강하게 표현하고 싶어. 상대방한테 좀 더 탁 귀에 딱 꽂히게 전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배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배웠잖아. 그쵸? 그러니까 내가 뭐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란 이유가 아우 너무 예뻐가지고 깜짝 놀랐어. 얘를 앞에다 갖다 놓고 싶단 말이야. 이게 무슨 문? 이거는 감탄문이죠. 그렇죠? 영어는 뭔가 상대방한테 강하게 전달하고 싶은 걸 앞에다 갖다 놔요. 앞에다가. 자,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하냐? It that 강조구문이라고 그래. It that 강조구문. 이건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고 뭐 곧 배우게 될 겁니다. 끊어 읽기만 잘 따라왔으면.
뭐 별로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을 강조하고 싶었어. Played 속에 원래 문장이 이거라 했잖아. 그렇죠? Played 속에 뭐 들어 있습니까? Did 들어 있죠. 그러니까 it is가 아니고 뭐가 되고 있다? It was. 바로 그 공원에서였어요. 내가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곳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I found it impossible to change his mind.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나는 깨달았다네. 그렇죠? 뭘 깨달았대? 그걸 깨달았는 것 같네? 그게 어떻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거. 뭐? 뭐? 그의 마음 바꾸는 거. 1, 2, 3, 4, 5. 5조. 5-2조. 그렇죠? 5-2니까. So. 자, 그러면 또 다른 5형식 하나 보여줄게. She made me happy. 이것도 5-2죠. So. 맞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So. 그렇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곧 만나보게 될 예정이냐? 가목적어라고 배울 거예요. 진짜 목적어 어디 있다? 여기 있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배우면 뭐 이 세대에서는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거의 다. 됐습니까? 예방접종 하나 또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 범위에 이때 강조 구문이라는 게 나올 거래요. 아니고요. 그래서 3번 원래 문장 에반 오케이 해석하면 오케이 그래서 또 다른 버전은 surprised everyone. 자 지금 이렇게 하고 선행사에다가 밑줄 거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선행사에 밑줄 거라고 했는 건 밑에 문장에다가는 밑줄 그으면 안 돼요. 밑에는 선행사가 없어. 선행사라는 얘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관계사가 있는 문장이라야지 선행사도 성립하는 거죠. 근데 밑에 문장에 관계사는 없어요. 접속사 플러스 뭔가로 뽀개놨어 다시. 접속사 플러스 명사로. 그럼 첫 번째 문장 She likes him who is very thoughtful 에서의 선행사는 him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I tried to change his mind which I found impossible 에서 선행사는 his mind. 그 다음에 3번은 Evan passed the driving test which surprised everyone 에서의 선행사는 the driving test. 자 그래서 지금 밑줄 그은 거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틀렸어요. 그래 당연하지. 만약에 his mind라 하면 I found his mind impossible이 돼버려. 그리고 무슨 뜻이냐? 나는 그의 마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제한적 용법이랑 좀 다른 점이 그냥 단순한 명사가 선행사가 아닐 때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는 틀린 거 고쳤고요.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자 얘는 선행사가 이거죠.
이게 선행사야. 왜 그러냐? 이 문장 잘 생각해봐. 에반이 운전 더럽게 못하나 봐. 맨날 시동 꺼트리고 막 이러나 봐. 근데 시험 통과했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대지. 그러면 에반이 욱! 한 건가? 사람들한테? 아니면 운전면허 시험이 욱! 한 건가? 사람들? 아니잖아. 이 사실이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거죠. 자, 저 앞에 보면 뭔 소리가 나오냐 하면요. 자, 계속적 연발과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하거나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예문이 바로 이 3번 문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말보다는 뭐가 좀더 낫냐면 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될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에반이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것이죠, 이거. 이거 안 만들어봤자 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시라야지. 자, 계속적용법에서는 뭘잘 찾아야 되겠더라? 선행사를 잘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작년에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냈었어요. 어떤 식의 시험 문제냐 하면요, 뭐 그냥 뻔하게 보이게 내가 얘기할게. 예를 들어서 뭐, 오케이. 됐습니까? 자, 내 여동생이, 그렇죠? 남의 도움 없이, 됐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쿠키를 만들었나 봐요. 내 동생은 3살인데, 됐습니까? 내 여동생이 이렇게 상황을 그렇게 해주면 내 여동생 3살짜리인데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쿠키를 만들었나 봐. 그렇죠? 그리고 which surprised everyone.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대지. 그렇죠? 그럼 여기 선행사는 뭐겠다? 이 사실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얘 대신 올수 있는 게 뭡니까? 뭐 요거 잠깐 치워볼까요? 좀더 문제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왔냐? 이거랑 같은 문장을 고르세요 해놓고 She made the cookies and they surprised Everyone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해본 적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건 맞다라고 생각하는 애는 계속해서 제한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처럼 계속적 용법을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뭐로 판단하는 거다? The cookies. 이거 안 만들어봐도 day니까 and day 맞겠네. 틀렸다고. 당연히 뭐가 돼야 된다? 이게 돼야 된다. 그녀가 혼자서 쿠키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거지. 쿠키가 사람들을 놀라게 한게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용법에서는 선행사가 문장 전체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 그거 선생님, 아, 참, 머릿속에 집어넣기 힘든데요? 그 사실, 누가 뭐를 했는데, 그 사실이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다. 라는 내용이라면. 됐습니까? 그녀가 혼자 쿠키를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녀가 놀라게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확, 쿠키가 놀라게 한건 아니잖아. 그렇죠? 아, 그녀가 혼자서 쿠키를 만들었다라는 팩트가 더 팩트 서프라이즈드 에브리원이구나. 그러니까 얘는 데이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이 자리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 분리해 보라고 했네요. 일단 나는 그 사람에게 말했고 그는 그 문제를 설명해 주었다. 아이. 오케이. 그래서 I spoke to the man who explained 해야 되겠죠. I spoke to the man who explained the problem.
선생님 이제 관계사나 접속사나 전부 다 땅콩 몇개 들어있다? 2개 들어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문장 I 위치 여 쳐다보고 was 하면 되겠죠. 계속해서 for asked him forgiveness. 오케이,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하면 첫 번째 문장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Explained the problem'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시험 문제 고등학교 때 어떤 문제가 나오냐? 이 자리에 I spoke to the man. 쉼표 he explained the problem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다니까. 절대로 이건 맞을 수가 없어. 접속사가 없이 지금 쉼표는 문장이 끝났단 얘기야. 문장이 이어진단 얘기야. 이어진단 얘기잖아. 그러면 주어 동사가 지금 두 번 등장하는데 문장이 끝나 뭔가 접속사도 없이 주어 동사 두 번 쓰는 건 잘못된 문장이란 말이야. 틀린 문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he가 있잖아. 나는 he를 꼭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and를 써두든지 아니면 얘 둘을 합쳐서 who라고 쓰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있는 거지. 뭐 and만 쓰는 경우도 있겠네. and만 하면 안 되겠다. and만 쓰면 i가 생략된 걸로 보인다. and만 쓰면 안 되겠다. and he를 쓰든 who를 쓰든 하여튼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지 he만 쓰면 안 돼.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두 문장 분리하면 됐습니까? but it was very dirty. 계속해서 그렇지 forgiveness 됐습니까? because she asked him forgiveness 용서해줬던 이유가 뒤에 붙어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세라와 나는 같은 반 친구지만 나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를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표현해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거 있으면 뭐니까 때려잡아라. 좀비니까 때려잡아라. 나는 헐 꼭 쓰고 싶은데요. 그래? 그러면 야 네가 양보하래. 뭐로 바뀌면 되겠다? but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but과 her가 한꺼번에 who나 whom이 좋겠죠. 됐습니까? whom이 좀 더 티가 납니다. Sarah is my classmate whom I don't like.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후 됩니까? 후 됩니까? 되죠. 됩니까? 안 되죠. 생략됩니까? 오케이, 목적격인데? 안 된다 했죠. 아까 전에 관계대명사 생략해서 첫 단추를 못 넘어갔어. 계속적이야. 내가 뭔 짓을 해도 생략 안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에는 이 자리에는 계속적 용법인데 목적격이기 때문에 선택지는 두 가지. who나 whom 가능하다. that은 계속적이라 안 되고 생략도 계속적이라서 안 됩니다. who, whom, that 생략해서 that도 안 되고 생략도 안 되는 경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에겐 친구가 있는데 런던에 산다.
I have a friend who lives in London. 됐습니까? 뭐 얘는 쉽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바꿨어. 뭐 됐습니까? He 하든 she 하든 아니면 뭐 성별 밝히기 싫으면 그냥 이래도 되겠죠. 됐습니까? And the friend lives in Londo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아 이건 오늘 설명했나? 아니구나. 예.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아 참 근데 넘어가지 말고 여기에서 이 whom 있죠? 생략할 수 없죠. 여기 전부 다 첫 단추 못 넘어가서 뒤에 어 이거 she hadn't seen 목적격 주어 동사 있으니까 좀비 때려잡혀서 없어졌으니까 이 목적격이네 라고 생략하면 안 돼. 됐습니까? 첫 번째 허드를 첫 번째 그 뭐랄까 걸음막에서 너는 생략할 수 없단다 계속적이란다 하면서 다 걸려버렸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달랍니다. 그래서 일단 goes일 때 버전은 This is a school to which Melody goes. 해석은 다니는 학교다. 이곳은 멜로디가 다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This is the school to which Melody goes. 그 다음에 오늘 방금 전에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배웠네요. 그렇죠. This is the school where Melody goes가 된다는 거죠. 아우, 나는 관계대명사 that을 꼭 쓰고 싶어 라고 하는 애한테 뭐라 그럴래? 그렇지. 됐습니까? 그때는 생략도 가능하다. This is the school Melody goes to. 그 다음에 비지츠일 때의 버전은? 비지츠를 썼을 때의 버전은 그렇죠. 위치 또는 that 또는 생략이 가능하겠죠.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있으니까 위치 that 생략 버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지츠를 썼을 때는 선행사인 더 스쿨이 아무것도 안 달고 들어가죠. 멜로디 비지츠 더 스쿨이니까. 하지만 goes를 썼을 때는 멜로디 goes 뭐 더 스쿨 to 더 스쿨이니까. 그래서 to which 또는 where 같은 걸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That's the girl for whom I'm waiting. 해석은 제가 저기에 있는 저 사람이 있는 그 여자아입니다. 됐습니까? 뭐 나는 꼭 어이구 이러고 있으니까 누가 다 관계사 뒤에 누가 다 있으니 나는 꼭 생략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한테는 뭐라고? 그렇죠. That's the girl I'm waiting for. 그렇게 하면 생략 또는 that 되겠죠. 오케이. 참 그리고 여기에 who 됩니까? for who 됩니까? 안 되죠.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반드시 와야 된다. 이때는 whom을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3번 Okay, the music to which we listened was good. Okay, 그래서 해석은 Okay,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sensitive,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됐습니까? 우리가 들었던 음악은 좋았어. 두 문장 분리 listened to the music 됐습니까? Okay. listen me 하지 않죠. listen to me 하죠.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해석은 오케이. 언제 헤어졌는데 언제 기억해 기억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하나 틀렸는데요 지금. 오케이.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 얘가 얘 따라가면 with whom 돼버립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with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얘는 족쇄가 풀렸죠. 게다가 선행사가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who, whom, that 그리고 생략 모두 가능하죠. I remember her. I broke up with. 생략한 버전까지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reak up with 하면 누구누구와 헤어지다 라는 수거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갔던 파티가 재밌었다 라는 표현은 The party to which I went was interesting. 그래서 요거 한 단어로 하면 The party where I went was interesting. 나는 관계대명사라고는 꼴도 보기 싫어. 그렇죠. The party I went to was interesting. 됐습니까? 족쇄를 풀어줬으니까 뒤에 주어동사 있으니까 얘는 목적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풀을 뒤로 went to 자리에 보내주면 which that 생략이 가능하다. 오케이. 두 문장 분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데이빗은 그가 태어난 프라를 방문할 예정이다. 위치 he was born. 오케이. 그래서 3번 바로 가볼게요. 이 여자는 내가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With whom I worked. 그래서 여기에 요런 거 보이고 요런 거 보이고 요런 거 보이고 요런 거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런 거 보이고 요런 거 보이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한 문제는 틀렸어요. 1번은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다 했으니까 맞다는 얘기겠죠. 2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가 틀렸는데?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해볼게요. 1번 문장 David is going to be the prior to which he was born. 두 문장 분리하면 prior Born to. 오케이. 나는 구미에서 태어났습니다. Gumi? 난 구미에게로 태어납니까? 구미에서 태어난 것 같은데. I was born. 인구미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to which가 아니고 뭐다? In which he was born.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2번하고 3번 있죠. 요거 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같은 버전이 4개 5개씩 막 있는 거야. 그렇죠. 막 어떤 버전이 있냐? 1번 The party where I went was interesting. In to which I went was interesting. 그 다음에 아유 나는 꼭 뭐 얘 좀 족쇄해서 얘를 좀 족쇄해서 풀어주고 싶은데 그러면 The party that I went to was interesting. 생략 I went to was interesting. 그 다음에 이제 where도 사실은 생략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배울 거지만 The party I went was interesting. 이런 버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슬슬 뭐 준비해야 되냐 마음의 준비를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표현을 한것 중에서 틀린 표현을 고르세요 해놓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that을 써놓는다든지 알겠습니까?
또는 여기에 어떤 것도 있냐면 여기에 where를 써놨어. 여기에다가 the party where I went to was interesting 써놓고 맞냐 틀렸냐. 될 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where를 써놨는데 여기에 where를 썼는데 여기에 to가 있으면 where가 to 보고 뭐라 그러냐. 네 안에 나 있다. 너는 없어도 된다. 이러겠죠. 근데 얘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표현하는 거 우리가 이제 그럼 같은 표현을 다양하게 영어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 언제 한번 만나본 적 있냐면요. 최상급 표현 다양하게 하는 거 만나본 적 있죠. 그렇죠? 뭐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 명사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그렇죠. 뭐 no one is more beautiful than her in my class 뭐 이런 식으로 부정주어로 해서 부정주어 원급 비교 부정주어 뭐 비교급 비교 뭐 전부 최상급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를 다양한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익혀 두셔야 돼요. 관계대명사가 뭐 맨날 얘기할 때 자체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법이 아닌데 뭐 이상한 뭐 관계대명사 대신 앞에 전치사를 못 쓰느니 뭐 계속적이면 생략할 수 없다느니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수 있는데 그게 그냥 선행사일 수도 있고 문장 전체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느니 그러니까 조금 이제 뭐그 우리가 뭐 바둑 같은 거 장기 같은 거 이런 거할때그 장기 규칙을 알아야지 장기를 둘 수가 있는 거죠. 문법이란 것도 그런 게임의 규칙을 배우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 이 관계대명사라는 게임은 조금 규칙이 많고 복잡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두 문장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로 한 문장으로 써달라고 주문하고 있네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풀어야겠다. 사이즈는 좀 줄여주시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문장. 1단계, these are her cats, she was looking for them. 1단계. 네. There are her cats인데, 그건. These are인데. These는 this의 복수형이죠. 이것들은 그녀의 고향이다. 그들을 찾고 있는 중이었다. 언제 찾고 있는 중이었다? 과거에. 얘들이 그녀의 고향이라는 건 팩트니까 현재 시제. 그래서 한 문장 만들면 cats for which she was looking 하면 되겠죠. These are her cats for which she was looking. 여기다가 for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날아갔어요. 오케이, 얘들은 그녀가 찾고 있었던 그녀의 고양이들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know the man? Spencer is speaking to him. 1단계 스펜서가 말을 하고 있는 중이다. 2단계 그 남자를 알고 있니? 반복된 것 찾기. 그렇죠. 더맨하고 스펜서라고 하는 순간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둘이 나오기 때문에 스펜서를 가리키는 이제 더맨이 힘이 된 건지 더맨이 스펜서인 건지 구분하셔야 되고. 그래서 반복된 것은 더맨과 힘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합치진 문장이 너는 스펜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남자를 알고 있니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한 문장 만들면 Do you Spencer is Okay. 그래서 어디 한 군데 틀렸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To whom 됐습니까? To who라고 아까 얘기했던데 Do you know the man to whom Spencer is speaking? 내가 분명히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와야 된다 했습니다.
who를 굳이 쓰고 싶으면 까지 하시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3번. 1단계. The woman should follow the directions she asked for it. 계속은 그 여자는 지시사항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녀가 그것을 요청했었다. 그래서 2단계. 한 문장 우리말로 만들기. 지시사항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 여자는 그녀가 요청했던 지시사항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면 뭐 찾기? 같은 거 찾기. 뭐하고 뭐? The directions와 it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합쳐진 문장은 더 뭐야? 나 들은 대로 적었어. 그리고 한 군데 틀렸죠. The one should follow directions for which. 됐습니까? 이러면 for which가 돼버려. 자, 그리고 이것도 뭐좀 신기한 거 없나요? 오케이. 뭔가 이상한 거 없나요? 이상한 느낌 드는 거 없나요? 없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문장. Victoria left him. He fell in love with her. 1단계. 빅토리아가 그 남자를 떠났다. 그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2단계.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주문이 뭐였냐 하면은요, 이게 C인가요? C의 주문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꼭한 문장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막 문장이 쭉 많은데 이렇게 여러 단어가 써 있는데 여기 전치사는 하나밖에 없어. 누가 전치사입니까? 얘가 전치사죠. 그러니까 지금 얘하고 얘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를 하면 여기서 주문한 내용대로 답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반복된 것이 뭐가 돼야 된다? 빅토리아가 her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꾸미로 들어갈 건데, 그러면 그가 그녀와 사랑에 빠졌단데 다짜를 떼고 얘가 어떤 식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2단계에서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 그가 사랑에 빠졌던 빅토리아가 그를 떠났다. 이걸 만들란 말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 어떤 남자인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남자가 사랑에 빠졌던 빅토리아가 떠났다. 이걸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걸 찾기 위해서 억지로 빅토리아하고 헐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반복된 거 찾았으니까 한 문장만 만들면 어떻게 된다? 빅토리아. 그렇죠. Victoria with whom he fell in love left him. 하고 이 녀석의 끊어읽기는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초간단 버전은 she left him이 되어서 그녀는 그를 떠났습니다. 그녀 누구? 빅토리아 말이야. 어떤 빅토리아? 아, 잠깐만. 그렇죠. 그래서 그가 사랑에 빠졌었던 빅토리아가 됐습니까? 근데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사실은 동사의 형태를 둘 중에 하나는 바꿔줘야 돼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자, 누가 더 한번 찾아보면 여기 이렇게 생긴 거한 군데 보이고요. 그다음 전체적으로 빅토리아, she left 이렇게 두 개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주는 게 사실은 말이 되냐?
Victoria, with whom he had fallen in love, left him. 이 돼야 되겠죠. 언제 사랑에 빠져서? 대과거에 사랑에 빠져서. 언제 떠났다? 과거에 떠났다. 떠나고 나서 사랑에 빠지겠습니까? 사랑에 빠지고 나서 떠났겠습니까? 사랑에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는 너 실증났어 하면 그 다음에 떠나겠죠. 그래서 하나는 대과거로 해주는 게 원래는 원칙이에요. 됐습니까? 이건 뭐 이제 어차피 3학년 때 대과거 시제 또는 과거 완료 시제 할 때 할 얘기지만, 그래서 얘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명확하게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나중인지가 사실은 우리가 파악은 되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둘 다 과거 시제로 써도 무방하다, 상관없다라는 얘기도 그때 하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네가 앉아있는 소파는 편안해 보인다. 칼질하라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 편안해 보인다네요. 이거 초간단하게 이 문장 파악해봤더니 야 그거 편안해 보이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그쵸? 그럼 뭐가 편안해 보이는데? 그랬더니 그 소파 편안해 보이네. 어떤 소파가 편안해 보이는데? 네가 앉아있는 그 소파는 편안해 보인다. 이거죠. 초간단 버전 그거 편안해 보인다. 오케이. 그 누가 다 두 번 나올 거니까 잘 따져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으로 끊을게. 보면 초간단 버전은 뭐가 되느냐.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나는 그녀를 안다죠. 그쵸? 나는 그녀를 알아요. 누구를 아는데? 그 소녀 알아. 어떤 그 소녀 아는데? 제시카가 함께 놀았던 그 소녀를 알고 있다. 됐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좀 플레이드 쓰고 있지 않나 싶은데. 아닌가? 딴 건가? 자, 그래서 초간단 버전부터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간단 버전 그거 편안해 보인다. It looks comfortable. 이 첫 단계죠, 그렇죠? What looks comfortable? The sofa looks comfortable. 소파는 소파인데, 근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하나 했으니까 뭐 이렇게 쓸 거야. 지금부터 이 부분 생각하기 복잡하니까 좀 이따 쓰기로 하고. 엄마야? 이따 쓰기로 하고. 뭐 쓰고 나서 you sitting 하면 누가 다를 그릴 수가 없는데. 그래 당연히 sitting. Okay, you are sitting. 모더 소파. You are sitting. You are sitting. 모더 소파. 그렇죠. I am sitting on the sofa죠. 그럼 이제 다 됐, 준비 다 됐어.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가 된다? You are sitting looks comfortable.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장을 두 문장 분리해 보면 첫 번째 부분은 the sofa looks comfortable and you are sitting 그냥 들어가요. 달고 들어가요. 달고 들어가죠. 그래서 on which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방금 배웠던 where. The sofa where you are sitting looks comfortable. where를 썼을 경우에는 절대로 여기 쓰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 자리에 뭐가 있으면 틀렸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 오늘 누가 쳐다보고 where가 쳐다보고 말하겠죠. 내 안에 너 있다. 여기 on이 있으면 You are sitting on the sofa 하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정답은 on which. The sofa on which you are sitting looks comfortable. 됐습니까? 자, 그럼 이번도 초간단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녀를 안다니까 I know her. 자, 이제 여기다 정보를 넣기 시작하는 거죠. The girl. 그 다음에 뭘 쓸 거고. 됐습니까? 제시카와 함께 놀았었던
played with 제시카겠죠. 자, 얘는 지금 문제를 이렇게 풀라고 해놓고 한글을 이따구로 써놓으니까 안 되는 거죠. 한글을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나는 제시카가 함께 놀았던 그 소녀를 안다. 이래야지 얘가 하자는 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제시카와 함께 놀았던 했으니까 제시카와 함께가 뭡니까? with 제시카죠. 이러니까 얘가 하자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시카가 함께 놀았던이니까 얘를 여기다 갖다 놓는 의미가 된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얘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하라 그랬으니까 너 일로 오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버전은 뭐다? I know the girl with whom Jessica play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처음에 나랑 수업할 때보다는 훨씬 더 잘 따라오는 것 같고요. 뭐 지금 하고 있는 관계대명사가 3학년 때 할 마무리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한데 뭐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다현이는 내가 이제 몇 번 시험을 겪어보니까 수업 시간에 대답은 잘하는데요. 이 점수가 안 나와 이게. 문제 적응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그렇게 수업할 때랑 실제 시험이랑 점수 차이가 나는 친구들의 여기를 내가 한번 분석해 보면 뭔가 답을 할 때 본인의 여기를 쳐다봐야 되는데 자꾸 나 눈치를 봐. 그래서 요렇게 말하면 선생님이 맞다고 할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때 그 순간에 맞는 거에 너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말고 요새 뭐 보니까 내가 한 10년 전부터 메타인지란 얘기를 내가 하던 사람이거든. 뭐 요새 보니까 뭐 머리에서 뭐 따따따따따 뭐 광고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메타인지 학습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요새 메타인지 뭐 우영우 뭐 걔 CF 모델로 해갖고 뭐 메타인지 학습을 켜라 뭐 이런 얘기를 요새 많이 하더만. 메타인지 뭐 그거 아니야. 자기 객관화 내가 진짜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분석해서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거에다가 시간 들이지 말고 내가 진짜 모르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학습하라라는 게 메타인지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눈치 보지 말고 네가 진짜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고 새롭게 내가 아 그때 내가 숙제했을 때 이거 몰랐는데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것이 맞는 거다.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라고 얘기했던 거,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복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이놈 새끼는 아 진짜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야 뭐 한 끌고 올 사람 없어? 응? 없으면 할 수 없지 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계대명사의 생략은 오늘 했고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자, 남아있는 시간 동안 관계부사 2 설명 좀 들어갈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워낙 뭐 많으니까. 자, 계속해서 관계부사 2는 계속해서 뭔가 선행사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선행사 뭐 할까? 뭐 여기서는 주로 나오는 선행사가 the reason 또는 the way일 거야. 거의. 그 이유, 그 방법.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이유는 이유인데 네가 울고 있었던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어. 네가 울고 있었던 이유를. 됐습니까? 뭐 이런 표현할 때 쓰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What the reason일까? For the reason. What the way일까? In the way. 그런 식으로 라는 영어 표현이 in the way야. 됐습니까? You can do it in the way.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거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는 뭐더 리즌
for the reason.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싶으면 뭐 the way, in the way. 됐습니까? 두 문장 분리에 대한 얘기 먼저 해드렸어요. 어쨌든 얘가 달고 들어가네요, 자꾸.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야. 지금 선행사가 the reason이면 마치 무조건 why를 써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해봤을 때, 뭐 해봤을 때,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선행사로 사용된 the reason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for the reason이 돼야 될 때, 그때는 why를 써야 된다. which나 that 같은 거 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 the way가 선행사일 때, 그두 문장 분리했더니 the way가 그대로 들어갔어. 응? 왜냐? 그 방법을 너는 아니. 됐습니까? 그가 나에게 몰랐, 난 그에게 나에게 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거 해보자. 그가 나에게 그 방법을 말해 줬었다. 나는 그 방법을 몰랐다. 뭐 이런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그 다음에 나는 이유 이건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네. 자, 이거부터 해보자. 그가 나에게 그 방법을 말해줬었다. 나는 그 방법을 몰랐다. 이거 하나 더 쓸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 없을 거야. 좀 더 우리만 쓸게 하면 이게 될 건데, 문법 가르쳐 주는 거니까 이것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그 방법 말해줬다. 나는 그 방법을 몰랐다. 자, 이거 끊을게 하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해줬다야. 이거 말하다 못 쓸까? 그렇죠. 됐습니까? 사형식 표현이니까. 그래서 누가 더 he told me the way. 그 다음에 나는 그 방법을 몰랐다. I 취재 과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1단계는 한 거고요. 영어랑 한글 동시에. 2단계 하면 그는 나에게 내가 몰랐던 방법을 말해줬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는 내가 몰랐던 방법을 말해줬어. 됐습니까? 그러면 뭐 찾기 단계다? 반복된 거찾기죠. 2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눈치가 있으면 지금 선택한 거 바로 앞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봤을 거야. 됐습니까? 자, 근데 요렇게 하기로 했던 거죠. 아까 우리말 해석이. 야, 네가 꾸미러 간대. 너 더 이상 마침표 못 찍네. 그래서 반복된 거찾기 the way랑 the way죠. 그러니까 얘 뭐로 바뀔 거다? 위치로 바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한 문장 만들려면 얘가 일로 간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한 문장 만들면 뭐가 될 거다? He told me, he, 그래서 완성된 문장 뭐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표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냐? 선행사가 이렇게 the way면 여기에다가
how를 쓰든지 이런 식으로 하라라고 돼 있는데 얘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애야. 얘는 which나 that이 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다시 원래 문장으로 돌아가면 얘 앞에 in the way가 아니잖아 이 표현에서. 여기에 이 그 방법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와 있는 거야. 어떻게를 몰랐습니까? 무엇을 몰랐습니까? What을 몰랐죠. 이거 몇 형식인지 지금 또 볼까? 이게 몇 형식이야? I didn't know the way. 몇 형식이야 이거? 그놈의 형식이. 학교에 있는 형식이 찾아갖고 때리고 싶죠. 이거 몇 형식이야 이거? 3형식이잖아. 그 말은 the way가 안 달고 들어와 있단 말이야. 아무것도. 그러니까 얘는 관계 부사를 써서는 안 되는 거고 관계 대명사 문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예, 생략할 수 있겠죠. 목적격이기 때문에 He told me the way I didn't know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근데 이건 거의 똑같아. He told me the way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 방법으로 이거 끊을게. 뭔가 누가 내가 어떻게 무엇을 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I could make it 해놓고 그 방법으로는 무엇이 아니잖아. 어떻게잖아. 그러니까 뭐 the way? He told me the way I could make it in the way. 됐습니까? 그럼 이것도 똑같은 방법은 얘가 이제 반복된 거 여기 찾았지. 여기 앞에 있는 the way 갖고. 그러면 여기 얘가 위치가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인을 뒤에 놔둘 수도 있겠지.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합쳐지면 어떻게 된다? He told me the way in which I could make it. 됐습니까? 그러면 그는 나에게 내가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줬다라는 문장이 완성된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in which를 이게 그 방법으로가 무엇이 아니고 어떻게니까. 그래서 얘 대신에 뭘 써야 된다. 아이 참뭘쓸수 있다. How를 쓸수 있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거 다른 관계대명 아 관계부사들 when, where, how, when, where, why와는 다르게 how는 the way how를 존재시키지 않아. 그 밑에 그런 설명이 써 있을 거야. 자, 그 설명을 내 버전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the way how는 없어. 뭐만 있거나 the way 주어 동사가 있거나 또는 how 주어 동사가 있거나 이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얘는 무조건 선행사를 생략하든지 선행사를 생략하고 관계 부사를 남겨두든지 아니면 반대로 관계 부사를 생략하고 관계 아니 선행사를 남겨놓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는데 머릿속에 이래갖고 절대 들어갈 리가 없어. 이 세상에 뭐는 없다고. The way how는 없어. 됐습니까? The way how는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he told me how I could make it. 됐습니까? 또는 he told me the way I could make it. 그래서 요런 버전이라든지 he told me the way I could make it. 이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he told me how I could make it. 이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뭐는 없다고? The way how는 없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퍼뜩 생각나는 게 없는데 일단 뭐 나는 그 이유를 언제 모르겠다 현재 모르겠다 라는 것 같네. 그쵸? 그러니까 I don't know the reason. 그 다음에 얘 끊어 이렇게 해보면 누가 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 동사 부분 동사 부분이고요. 시제는 내가 그 이유 때문에 화가 났다. 시제는 과거니까 I was angry. 그 다음에 얘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자격으로서 여기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the reason 그냥 the reason이 아니고 뭐 the reason for the reason이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요렇게 돼갖고 위치가 될 건데 야 어차피 있네. 그래서 얘가 그냥 for which 할 바에야 연필 심도 아낄 겸 y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일로 가고. 합쳐진 문장. 합쳐진 문장이 그래서 뭐다? 됐습니까? 난 내가 화가 났었던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어쩌고저쩌고 설명이 나오는데, 뭐 간단하게 일단 뭐 he didn't say the reason. 과거에 이유 말 안 했고요. He was late. 그가 늦었다. 왜? For the reason이 보이죠. 됐습니까? 그가 그 이유 때문에 늦었다. 그는 그 이유를 말 안 했다. 그는 그 이유 때문에 늦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이유를 말안 했다? 그가 늦었던? 그렇죠. 이유를 말안 했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for which가 why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the way how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tell me the way. 나한테 그 방법을 말해줘. She solved the problem. 여기 주어 동사고 what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did she solve the problem이지? What did she solve the problem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the way가 부사로서 있는 거지, how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에 대한 대답으로 있는 거지,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그냥 which를 쓰고 있으면 안 되고, in which를 쓰거나 how를 쓰면 되는데 the way, how는 없으니까. 그래서 tell me how she solved the problem 하든지 tell me the way she solved the problem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버전만 가능하다. 뭐는 없다고요? how는 없다라는 거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 배우고 나면 분명히 그 문제 한 문제는 나와. the way how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거. 뭐 그건 거의 예외가 없더라고 관계부사 배우고 나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문제 풀때뭐 디스커스는 얘 같고 얘 같고 얘 같죠. 그쵸? 그쵸. 얘 같고 얘 같고 얘 같잖아. 누구하고는 달라? 얘하고는 좀 다르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 improve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좀 짜증나게 얘기하는 거 어떻지?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지는 안 나고. 그 다음에 여기 M 있네. 여기 M 보이네. 그치? 아참 근데 이 메리드 보이는데 이게 몇 번째 녀석인지 궁금하네. 1인지 2인지 3인지 궁금하다. 그 다음에 자 퍼슈에이드 모를 테니까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이구 반갑죠? 그렇잖아. 안 반가워. 얘 반대말 P로 시작하는 거 내가 가르쳐줬어. 그 다음에 아이고야, 네가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요, 모른다를 안다로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we know로 고쳐주세요. 얘가 이대로 우리는 그가 어떻게 이 모든 음식을 만들었는지 모른다면 문법의 주소가 달라져 버립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네가 말해줄 수 있겠니를 뭐로 고쳐줄 거냐 하면요, 네가 말했었다로 고쳐주세요. 그래서 can you tell을 뭐로 바꿔달란 얘기냐 하면 you told로 바꿔달란 말입니다. can you tell me로 하면 문법 주소가 달라집니다. 여긴 그런 거 없나? 아유, 사실은 얘도 그렇네. 얘도 주소 잘못됐네. 아, 아니다. 얘는 주소가 잘못됐다고 볼 필요는 없겠다. 3번, 4번은 괜찮네. 영어로 돼 있는 건 괜찮은데, 이씨. 우리말로 써놓고 왜 이따위야. 그 다음에 3번 있죠. B의 3번도 나는 안다로 고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I wonder를 뭐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냐면 I know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I wonder를 쓰면
문법 주소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문법 주소는 뭔지는 아마 몇번 들어봤을 거예요. 이대로 그대로 안 고치고 했을 때 문법 주소는 뭐다라는 거 얘기해 주세요. 모른대요, 쌤. 알걸?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관계부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얘는 고쳐줄 거 없나? 얘는 고쳐줄 거 없네요. 그 다음에 얘는 그는 그녀가 기타 연주를 배운 방법을 안다. 아니, 알았다. 궁금하다로 하면 안 되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